오늘도 1분 느바 소식 고고! 미네소타의 앤서니 에드워즈는 케빈 듀란트가 고트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듀란트가 7피트임에도 포인트 가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네요. 라존 론도가 바이아웃 하기 전 레이커스는 아이제이아 토마스와 계약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샤키로닐은 르브론 제임스가 만약 카림 압둘자바의 통산 득점 기록을 넘어선다면 공식적으로 고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잭 라빈은 널런스 노엘이 소송을 건 리치 폴의 클러치 스포츠와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올스타 5회에 빛나는 케빈 러브는 클리블랜드와 바이아웃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하네요. 그는 레리 낸스 주니어가 아닌 자신이 포틀랜드로 트레이드 되었으면 했다고 합니다. 케빈 러브, 데미안 릴라드, CJ 맥컬럼 트리오는 어땠을까요? 레리 낸스 주니어는 윈나우 팀을 원했기 때문에 클리블랜드에 트레이드를 요청했다고 하네요. 미네소타는 벤 시몬스를 트레이드해 오는데 매우 관심 있었지만 트레이드가 성사되기 위해선 제3의 팀이 있어야 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